그래서 과 행사나 뭐 축제 그리고 동아리 활동들을 어떻게 그 종강까지 시간을 버티실까요? 기후변화, 환경오염, 그리고 부동산 문제들이 그러한 이슈들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터뷰 진행을 맡은 쿠니입니다. 두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학과 1학년 박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학과 4학년 김소정입니다. 시작은 공통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학과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입학했을 당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이 지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후변화, 환경오염, 그리고 부동산 문제들이 그러한 이슈들이었는데, 이러한 지식들을 모두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지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에는 여러 수업들을 들어보며 다양한 진로에 대해 탐색을 해보고, 2, 3학년 때는 자칫 전문성 있는 커리큘럼을 밟아갈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여 지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는 공간과 장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공간이 바로 도시였어요.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관, 그리고 이에 상호작용하는 여러 도시 정책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점인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거나 추천하는 학과 생활이 있나요? 저는 요즘 학과 내에서 축구 소모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배나 후배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나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학과 친구들과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과 친구들과 다 같이 뭉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 행사나 뭐 축제, 그리고 동아리 활동들을 1학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도전정신으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세요. 이번 학기가 개강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저번 학기를 한번 경험해봤는데 시간이 종강까지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그 종강까지 시간을 버티실까요? 종강까지 버티기 새내기 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력 관리입니다. 왜 몸이 힘들어지면 정신도 힘들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 우선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번 학기에 내가 해내고 싶은 목표들을 계획을 미리 하고, 하나씩 해나가면 하루하루 시간 활용도 잘 되고, 자기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 때는 친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무님한테 여쭤볼게요. 4학년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4학년이 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저는 닥터전 같은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환학생 같은 거를 이용해서 오랜 기간 동안 좀 해외에 있어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번 쌓아보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선배님들이 되게 다전공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지리학과가 다전공을 하면 얻는 이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지리학과에서 다전공을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다전공을 하게 된다면 지리학과의 장점이 드러나서 간혹 교수님들도 추천을 해주시긴 해요. 지리학과는 배우는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만약 다전공을 하게 된다면 좀더 전문적으로 한쪽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에는 여러 수업을 들어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좀 탐색한 다음에 2, 3학년 때 다전공을 고려하면 자신의 진로 방향을 좀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정님과 중우님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톱니바퀴가 되고 싶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도시 전문가가 되어서 다방면으로 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인문적인 요소, 자연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ESG 경영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좋은 교수님들 덕분에 기후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를 경영학과 결합하여 더욱 공부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후와 환경이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 인사이트를 배경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후배님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훈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1학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엿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4학년 선배로서 1학년 친구들이 더 학과 생활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 선배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학년 선배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경험은 처음인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과 생활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소정 선배님처럼 좋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훈이처럼 씩씩하고 밝은 1학년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웠어, 원을. 소정 선배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선배님처럼 멋진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선배님의 앞날이 항상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